칼 그 환상의 마감으로 데려가줄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쫙, 그리고 이쪽도 쫙 이렇게만 해주시면 누구나 쉽게 이런 연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제품은 샤프코님께서 보내주신 제품 사용 후기입니다. 요건 다이아몬드 컴파운드 1마이크로 사이즈 연마제고 상당히 깔끔한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건 스트로핑을 위한 가죽판입니다. 얘도 상당히 포장이 깔끔하고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가죽판과 연마제를 이용한 제품은 시중이나 자작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이 제품처럼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로 파는 건 사실 많지 않네요. 포장을 뜯어보면 사고 싶게 만드는 로고가 딱 보이네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사고 싶게 만들었네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필사용인 심한 차이는 없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열어보면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빼보면 한쪽 면에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죽은 염색하지 않은 가죽으로 보이네요. 간혹 헛갈려서 반대로 이쪽 하늘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는데 사용은 여기 가죽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겉에 비닐로 한 번 더 포장되어 있네요. 그럼 비닐을 뜯어주고 짠! 진짜 표면이 나왔습니다. 가죽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가공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데요. 요런 애들은 컴파운드를 사용하면 이염되고 컴파운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색이 변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샤프톤에서 나온 유리스돌처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뒤집어 사용하시는데 혹시나 이것도 그러실까봐 다시 말씀드려요. 꼭 로고 반대편 가죽에 사용해주세요. 컴파운드도 비닐로 단단히 포장되어 있네요. 이 제품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용법은 가죽에 이렇게 안 나오네요. 다시 여기에 이렇게 컴파운드를 짜주시고 넓게 펴발라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에 컴파운드가 쏙 들어가네요. 이렇게 전체 가죽면에 골고루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 바르셨으면 이제 칼을 여기에 최종 마감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숫돌 연마로 5,000에서 10,000번 정도의 입도로 연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연마하는 방법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날 마감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마감할 땐 여기 끝선에 칼날의 끝을 맞춰주시고요. 칼날을 수평으로 위치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지손가락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손을 연마각에 맞춰 칼등에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검지로 가볍게 날 쪽을 눌러주세요.
날끝이 가죽에 마감되도록 해주세요.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칼날 수평과 엄지를 잘 맞춰주신 후 당기시면서 날끝을 가죽에 정리해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한 번 더 반복 횟수는 최소 3회에서 10회 정도가 적당하고 한쪽만 계속 스트로핑을 하거나 총 횟수를 30회 이상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